일단, 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저 동사, can이죠, can. 그죠? can은 could라는 단어가 압니다. can과 could의 관계, 뭘까요? 캔은 현재 자, can은 현재, could는 과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문법을 절반만 한 겁니다. 아니, 지우를 뭐라 한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배웠던 걸 기억을 되새겨보면, can의 과거가 could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런 부분. 뭐라고? 아니요. 자. 자. 이 can과 could의 관계를 선생님이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책에도 보면, can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can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 아니면, 이거를 물어보는 말로 바꾸면,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무엇을 요청을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굳이 이거를 막 여러 개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4번이죠. 바로 왜? 지금까지 배웠던 캔은 뭐뭐 해도 할수 있다! 또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뜻이지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캔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캔의 과거는 쿠드다라고 100% 말할 수 없는 게 캔의 과거가 쿠드로 쓰이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능력인 경우만 캔과 쿠드의 관계가 현재와 과거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전에 선생님 이거 한번 해준 적 있는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뭐뭐 할수 있다라는 can을 쓰는 방법 해갖고 내가 그때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 자, 이 can이란 단어가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뭐,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 can의 미래 존재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will can.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과거는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확실하게. 귀에드, 코드도 아니고 귀에드. 자, 어디식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귀에드 좋아요. 이거 뭐 노제동식 영어예요. 노드독식 영어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겠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will과 can이라는 건 보다시피 얘도 조동사, 얘도 조동사야. 두개 같이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중 하나를 조동사 아닌 삭제. 형태로 바꿔야겠죠.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얘죠. 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뭐 할수 있다라는 can과 같은 뜻으로 쓰는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비동사를 써서 be able to라는 말이 있었죠. 물론 여기에 be라는 거는 be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am, are, is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야. 이걸 여기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조동사 하나는 쓸수 있으니까 will을 쓰되 그 뒤에다가 앞에서 배웠던 뭐를? be able to를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그럼 could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can의 과거니까 was나 were able to로 바꿀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이는 be able to는요. 허가나 요청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be able to란 말은. 어떤 경우만 be able to 쓸수 있다? 가능 뭐뭐 할 아니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be able to로 바꿀 수가 있고, can의 과거형이란 것도 뭐뭐 할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일 때만 과거형이 could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선생님? 자, 여기 나왔네요. can과 could의 관계. 과거형인가? 아니에요. 분명 앞에 배운 거랑 똑같은 캔인데 얘는 뭐냐? 더 정중한 표현이야. 더 정중한 표현을 쓸 때는 could를 씁니다. 캔보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추측을 나타내는 캔도 이렇게 캔이 있겠죠? 쿠드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 뭘까? 이거 뭘까? 추측의 강도입니다. 뭐라고요? 추측의 강도. 예를 들면은 뭐뭐일 수도 있겠다가 내가 확신이 한 80%라면 쿠드는요 한 60%? 이런 식으로 자기가 확신이 줄어들면 캔 대신에 쿠드를 쓰는 거야. 알겠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처음에 말했던 캔의 과거가 쿠드입니까? 라고 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방송 안 보여요. 네? 아, 방송 봐야 돼. 자꾸 제가 요새 옛날 방식이 떠오르네. 요거를 여러분 방송을 꼭 다시 읽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윌과 우드까지 넘어가고 잠깐 쉴게요. 우리가 좀 너무 오래 했나 보다. 지친다, 지쳐. 그죠? 차라리 저도 안 지치는 걸요? 자, 여러분. 윌 알죠, 윌? 뭔가 할 것이다. 그죠? 윌의 과거 뭐예요? 우드. 이번에는 지우고. 뭔가? 자, 우드위가 맞죠? 맞는데 이것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왜냐면, 뭐뭐 할 거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순한 그런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우리가 will의 과거형이 would예요. will과 would의 관계. 자, 이게 물론 will은 미래니까 미래 이거 will의 과거형이 바로 would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 can과 could의 관계처럼 보세요. will과 would가 내가 알고 있는 will이요. 아까 can처럼 요청이나 제안을 할때쓸 수가 있어요. Will you help me? 이란 말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상대방 요청인데요. Would you help me? 이란 말은 좀더 공손한 편이다. 더 공손한 편을 나타낼 때는 would를 사용한다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can처럼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 없죠. 예. 사실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안 다루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것도 나오는데, 100% 확신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윌의 의미 중에 미리 나타낸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윌을 써요. 뭐뭐 할 거다!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아, 윌! 스터디야! 맵!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씁니다. 정말. 자, 영어책을 못 말려. 자, 상관없습니다.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도대체 재미없는 게 뭐냐? 자, 우두가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씁니다. 습관은 습관인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이야, 재밌다. 그죠? 와, 몰랐었죠? 나는요, 아침에, 시리얼을 먹곤 했습니다, 과거에. I would have more cereal for breakfast. 이렇게 would를 쓰시면 과거의 습관 나타나요. 지금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나타낼 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무 길어지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유닛 10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으로 4개의 조동사입니다. May, 그 다음에 might. 이건 같은 부류죠. 그 다음에 must하고 should라는 단어. 그죠? 자, 그 중에 우리가 may라고 쓰는 단어는요. 앞에서 배웠던 can, could. 그죠? 또는 may와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겠지만 이 단어들은 추측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럼 아까 배웠던 can과 could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can과 관련이 있어요. 뭐. 뭐뭐해도 좋다. 또는 뭐뭐 되겠습니까? 라는 허가나 또는 요청 같은 걸할때쓸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이 메인은요, might하고 관계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야? may가 있고 might가 있으면 아까 우리 can과 비슷해요. 이렇게 추측의 강도가 더 약해진답니다. 예를 들면 메이가 한50% 정도의 추측. 아까 캔과 쿠드보다 더 약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트는 한30% 정도. 정말 뭐가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때 쓴다는 거.
절대 메이의 과거형이 추측할 때 마이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인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메이 두 번째는 뭐뭐 해도 좋다. 또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may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곤 할 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다른 것보다 이제 must인데요. mu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뭐 다 알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쓰죠. 같은 단어 뭐 있습니까? have to. 그렇죠. have나 has to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선생님 여기서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ust란 단어. 자, 같이 할게요. 사실은 should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have나 또는 has to도 전부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역시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겠죠. 자, 미래형 만들어 봅시다. will, must, will, should. 얘는 둘 다 안 돼요. 왜냐면 must하고 should는요 조동사예요. 어? have to는 아닌가요? have to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 해야만 할 것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은 뭐만 가능하다. will 뒤에 뭘 써서 동사 원형이니까 has가 되겠어요? have to를 쓰면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must의 과거형 있나요? should의 과거형 있나요? 자체로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거형도 역시 뭘 이용해서? 이 have to를 이용해 쓰기 때문에 had to라는 형태로 씁니다. 이때 쓰이는 이 must나 should나 have to는 전부 뭘 나타내요? 뭐뭐를 해야 한다는 의무. 사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같은 한국말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거. 그래서 지금 had to는 과거형이 될 거고 have to는 미래가 됩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must 방금 말했던 거 뭐뭐 해야 한다 should 그 다음에 have나 has to가 뭐가 붙어버리면 뒤에 not이 붙어버리면 얘 이 두 가지하고 이 has to하고는 뜻이 같지 않아요. have to의 부정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만드는 방법은 일반 동사니까 don't나 doesn't have to가 되겠죠. 아까 앞에는 세 개가 전부 같다 그랬는데 얘는요 뜻이 다르죠. 왜? should not은 must not은 뜻이 뭐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야 하지 마가 아니고 반면에 얘는 뜻이 뭘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엄밀히 따져도 뜻이 같지 않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must 있죠. 두 번째 뜻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가장 강한 게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잘못 나왔어요? 요거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뜻의 강한 강도는 must입니다. 거의 한 98% 또 거짓말 못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되느냐? can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아래는 뭘까? may, could. could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may가 있고 might가 있습니다. 요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게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중간쯤 잡으면 may를 50%로 잡을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네. 요렇게 추측의 강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지금 잘못됐어요. 요거에 요거 잘못돼 있으니까 방송 다시 꼭 보고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hould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아까 should랑 must랑 같은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must하고 should는 좀 달라요. must는요
뭐뭐 해야 한다. 네가 안 하면 감옥 가요. 이런 거 있지.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감옥 가요. 아, 진짜요? 진짜 감옥 가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머스트 스타디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 버스 탔는데 어? 어른들한테 노약자들은 말이야. 어?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안 하면 감옥 간가요? 갑자기 버스 기사가 차 등차서 데려가갖고 너 내려! 수갑 채워! 와 이거 말도 안 되죠? 슈드는요 그렇게 아주 처벌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도덕적인 거. 또 안 하면 의사선생님이 어이 뭐 너 어? 게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지 마! 더 하니까 너 감옥 가.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뭔가를 강요는 아니고 충고를 하거나 이럴 때 슈드는 써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 차이를 두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슈드하고 머스트는 조금 다른데 슈드랑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뭘까? 그렇죠. 발음이 out to라 그래요. 자 그러면 뜻은 같아요. 얘는 뜻이 같아요. 그럼 슈드의 반대말은 뭘까? 뭐뭐 해서 안 된다는 말. should not을 쓰죠. 이렇게 줄여서 shouldn't. 그럼 ought to의 부정 어떻게 만들까? 그렇습니다. 이때는 ought to 앞에 not을 붙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to가요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 부정은 그 앞에 not을 붙인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이거 녹취 여러분 방송 듣고 다시 하시고 문제풀이는 여기 있는 43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